아, 뭐 그린 마스터. 그린 마스터. 야. Would you say something? Would you say something? Okay, comment, yeah? Okay, thank you. Say something. 말씀 한마디 하세요. Very, very. 감사합니다. 개연 서대열로 하신데 이렇게 찾아줘서 아, 저로서는 참 영광입니다. 제가 좌우지간 존경합니다. 선생님을.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살림을 이렇게 가꾸셔가지고 얼마나 네, 그 인터넷 봤더니 아주 이 사모님한테 고맙다 그러시더라고. 네. 어? 그래서 저도 와이프가 있습니다. 네. 제 와이프는 나이가 81입니다. 저하고 네. 9년 차이에요. 네. 예. 아, 오늘 여기 처음 오셨어요? 네네네. 아이고, 한 말씀 하세요, 그럼 여기. 아, 어떻게 이렇게 50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건 정말 존경하고 그 오래 참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예, 그러셔야 돼요. 이쪽도 말씀 오시겠습니까? 멋지게 가꿔주셔서 여기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아, 그럼 화이팅 한번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5차 14A ITX. 내가 이 ITX를 처음에 대통할 때 이틀 만에 한번 탔죠. 예. 5차 갑니다. 잘 갑니다. 5차 5차 4호차 5차가 앞에서 두 번째구만. 운전석을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 처음에 개통할 때 아주 좋았어요. 예. 13호차 13입니다. 5호차 타고 갑니다.
5차 14A 14 아 맨 앞에구나 14A 앞에구나 15, 14, A. 이거구나. 예. 14, A. And last I arrived at 14th seat on a semi-hour train, ITX. 지금 서울역을 출발했습니다. 이제 진주 가는 ITX 새마을인데, 목적지 옥천역까지는 약 2시간 2분 걸린다고 합니다. 내가 ITX 처음 개통할 때 초청돼가지고 시공으로 한번 타봤는데 그때 입증서 탔었는데 아주 뭐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순수한 기술로 개발해가지고 새마을 옛날 그 열차를 대체했기 때문에 뜻이 있는데 이 ITX 새마을을 개발한 천서총 그 관계자들이 그때 아주 상당히 보람을 느낀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옥천의 하인수 하인폴스를 탐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옥천역에 도착했습니다. 한 7분 늦구만. 옥천역이. 옥천역에 와본 지가 한 20년 되는 것 같은데. 고맙소. 옥천역에 지금 도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고 화인 산림욕장으로 가야 됩니다. 버스 어디로? 버스는 이쪽 앞으로 오는데 지금 아까 옥천역에 도착했어. 11시 18분이네. 아유 여기서 1시에 떠나는 버스 타고 가야 되겠네. 옥천 우체국에서 좌측으로 가면은 여기로 가면은 버스 시내 버스 타는데 이따 어차피 12시에 떠나지 아직 멀었어. 안 버스 타라고 그러는구만. 번호도 모르네. 자, 한 12시 차. 오, 여기가 시내구만. 남 암이 아니고 안암 12시 차 요거 겉에 옥천 자 이 버스 같은데 자 우리가 이따 기사 오면 또 물어봐야지 12시 떠나는 거 분명한데 안암
안암 버스. 하인 수목은 거의, 예, 감사합니다. 예, 301번 안남면에 하인 수목원 입구에 예, 내리에서 걸어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아, 드디어 내렸습니다. 301번 버스 타고 내렸습니다. 하인수목원은 여기로 갑니다. 하인수목원, 아하. 서울에서 기차 타고 드디어 약 3시간 만에 화인수목원에 왔습니다. 여기서 화인수목까지 700m. 화인 산림욕장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대중교통 타도 아주 여기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예, 화인수목원 떠나야죠. 예, 갑시다. 한 700m 걸어오니까 입구가 보입니다. 예. 와, 그래도 날씨가 흐려가지고 햇볕이 안 봐서 좀 나았구만. 햇볕 보면 사람 환장하건데. 산림욕장 전용 주차장이 여기 있구만. 산림욕장 입구도 우측으로 간다. 이게. 아, 산림욕장 입구까지 왔어요. 어허, 덥긴 덥구만. 어허. 자, 들어가 봅시다. 산림욕장으로. 오늘 차가 몇 대 없구만. 아, 벌써 나무가 울창한 게 보이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우리 데가 한 바퀴 쭉 돌면 이렇습니다. 산림욕장 건물이 보여요. 역시 초기서부터 나무가 빽빽하구만. 나무가 빽빽해. 형은에 차가 몇 대 안 온 거 봤더니 오늘 나만 온 거 같은데. 울창한 수. KBS에서 김자진 장군 청산리 전투를 촬영했구만 여기서. 화인산림욕장 연꽃도 피었나? 아직 연꽃이 안 피었네. 연꽃 하나가 딱 피었네. 연꽃 한번 볼까? 연꽃이 있네. 연꽃이 있어. 연꽃을 끌어서 연꽃 딱 하나 피었네.
연꽃이 딱 하나 피었어. 아이고 주인장님 일하러 나가시네요. 예예. 하 서울도 소문 듣고 왔습니다. 예예. 예,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네 존경합니다. 예 이리 들어오세요. 예예 아주 존경합니다.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82입니다. 82? 예예. 예 저는 90입니다. 이야 대단하세요. 여기 아직 90. 여기 95분 먹으신 분이 오셨는데. 그래요. 예. 여기 자우장 처음 왔습니다. 이야 아주 좋습니다. 와. I came here for a fine forest. I now take a nice view together with master of green master. Green master. Green master. Yeah. Would you say something? Wonderful. Would you say something? Okay. Comment. Anything else? Okay. Thank you. Say something. 말씀 한마디 하세요. 베리베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세도 연로 하신데 이렇게 찾아줘서 아, 저로서는 참 영광입니다. 제가 좌우지간 존경합니다. 선생님을.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살림을 이렇게 가꾸셔가지고 얼마나 네, 그 인터넷 봤더니 아주 이 사모님한테 고맙다 그러시더라고. 네. 어? 그래서 저도 와이프가 있습니다. 네. 제 와이프는 나이가 81입니다. 저하고 9년 차이에요. 네. 예. 아, 오늘 여기 처음 오셨어요? 네네네. 아, 이거 한 말씀 어서요, 그럼 여기. 아, 어떻게 이렇게 50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건 정말 존경하고 그 오래 참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예, 그러셔야 돼요. 이쪽도 말씀 오시겠습니까? 멋지게 가꿔주셔서 여기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아, 그럼 화이팅 한번 오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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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A 코스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B 코스로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지팽이도 준비되어 있고 산림욕장 입구는 열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갈 때는 일반 아, 촬영을 하고 내려올 때 인스타 360 360도 카메라를 담겠습니다. 벌써 입구서부터 장관입니다. 예, 장관이. 와. 저기서부터 이 나무가 이렇게 울창합니다. 그런 거다 이름이 그 이름 갖다 붙인 대로잖아. 그렇죠. 여기가 삼나무도 있을 거고, 이야, 예. 저기서부터 대단합니다. 아, 삼나무 봐. 아, 대단합니다.
천천히. 약 4.5km 된다니까 나는 사진을 담으면서 약 2시간 반 걸리겠는데. 꽃도 얼마나 이뻐. 이거 이 꽃. 아, 참. 중간중간에 또 연못도 있네. 여기도 연꽃이 피겠네, 앞으로. 아, 해설사예요, 해설사 또. 얼마나 이뻐 이 꽃의 배경. 이야. 바람이 솔솔 불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20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18도? 여기 가꾼 우리 회장님, 대단하신 분이야. 봐. 이렇게 장관이 이게. 왔던 길. 정말. 판타스틱, 야. 여기다가 또 베토벤의 교향곡 제6번 전원 2악장을 삽입해야 되겠네. 아, 새 소리도 나고. 나뭇가지 이렇게 돌목까지 다 해가지고 보관해 놨네. 요 쉼터, 돌 쉼터. 하, 여기도
촬영지까지 표시해 놓으셨구나. 2022년 8월 박원순에 같이 사시다 촬영을 했구만, 여기.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국권의 동우님들 여기 꼭 와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명품 숲이 있습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966m 가면은 정상, 내려오는 길이 돌아서 종치고 내려오는 길이 2km 정도 되는구만. 여기로 가야 됩니다. 자, 명품 길이네요. 아, 있다. 저 회장님의 노고가 여기서 보이네. 와, 소리밖에 안 나오네. 아, 숨이 차기 시작하는구나. 왔던 길. 하고 봐, 이거. 명품이야, 명품이 따로 없어. 이때까지 산림욕장을 몇 군데 다녔는데 현재까지는 여기가 최고구만. 화인 산림욕장. 야, 저기 벤치가 있구만. 쉬었다 갑시다. 잠깐 쉬고 쉬었습니다. 올라가야죠. 또 하늘에 쭉쭉 뻗은 메타스퀘어 나무 대단합니다. 올라왔던 길
네, 일로. 일로 가야 됩니다. 일로. 갑시다. 스캔하고 들이 있고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참나무가 좀 있습니다. 참목. 아, 또 여기서 물 먹을 수 있는 약수터가 또 따로 있구만. 35m 지점에 약수터가 있군. 올라가야지, 계속. 내 발소리밖에 안 들리네. 가끔 새 소리도 들리고. 올라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소나무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참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스탑 레코딩. 자, 갈림길에 왔습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686m 남았구만. 686m 정상까지 천천히 올라가봅시다. 여기는 이제 산송, 메타스키어 참나무, 기낭. 아, 저 산나무가 저기 있네. 산나무가 보이는군. 여기 산나무네. 와, 여기도 장관이네. 산나무. 와. 산나무 장관이 산나무. 야, 이거 봐라. 대단하다. 여기 휴게실이 또 있구나. 쉬었다가 또 가자. 올라가는 길이니까 쉬었다가 또 여기 주위 한번 쭉 담아보고 또 쉬었다가 가자. 아, 이게 아카시아 나무구나. 아카시아 나무라고 썼네. 아카시아 나무.
설마 참 리얼리 리얼리 환타스틱 뷰. 내가 올라왔던 자리 주밍 멀었던 자리 주밍 then zoom out. 와, 이 길로 올라가야 돼. 잠시 휙. 자, 이제 정상까지 400m 남았습니다. 아, 이게 온 길이 뭐 판타스틱입니다. 판타스틱, 판타스틱. 이야, 길 참 대단하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아, 진짜 명품에 달린 명품이 아니야. 이게 명품이야. 이게 명품. 명품숲. 와, 명품숲 대단해. 자, 그러면 계속 전진. 전진. 야. 이저 굵은 건 한 50년 된 것 같은데. 이 명품 숲 보셔. 이 나무 봐. 와. 450m 대점까지 왔습니다. 450m 정상 남았어요. 정상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왔던 길이고. 와. 돌로 여기 저기 휴식 장소를 돌로 만들어 놨구만요. 예. 자, 이제 300m까지 정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소나무 잣나무의 숲을 담고 올라가겠습니다. 여긴 새소리가 아주 또 이쁘네. 예. 새소리도 이뻐. 와. 자, 여기서 거의 올라와가지고 이제 정상이 종 있는 데가 100m 전 올라가 봅시다. 여기 960m 올라왔네. 종 있는 데까지 100m 전. 자, 종을 한번 크로스업 시켜볼게요. 예. 여기 종이 있죠? 예.
여기 오르면 종을 다 한 번씩 친댑니다. 예. 그러니까 할배도 쳐봐야지. 내려올 때 여기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여기로 올라가는 게 좋겠는데 올라갈 때 싹 돌아서서 올라가고 반환점이라고 딱 돼 있네. 종 밑에 반환점 바위 쉼터도 있고 종이 이렇게 생겼구만. 종 치는 줄 반환점. 와, 종 도착. 와, 세 번 쳤습니다. I ring three times more. 그랜파. I now conquered the top of Maui today. This time 2:55 p.m. Bravo!